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한 주차법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43지구를 관할하는 마이크 가토 주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평하고 운전자에게 불리한 주차법을 개선시키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는 주차 공간이 제한돼 있고 운전자 증가는 지속되면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미터기를 비롯해 공공주차 장소에 발렛 주차 요원들이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청소한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못한다는 거는 조금 막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I think that's a big problem. It's not the way that the city should be making money.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정부에서 좀 적절한 조치를 새롭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가토 하원 의원이 추진 중인 주차 개정법은 2016년에 만료되는 고장난 주차 미터기에 무료로 차를 세울 수 있는 법안 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렛 주차 요원들이 미터 주차에 차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로링존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Prohibit cities from ticketing people who park at broken meters. We also want to prohibit valet parking companies from blocking the street. The public owns the street, not the valet companies. 법안에는 주차 미터기에 요금을 바쁜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한가한 때는 낮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미터기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날이면 그 길에 2시간 정도 주차를 금지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도로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사설업체 소속인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가 도난당했을 때 높은 견인과 보관 비용을 자동차 주인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추진 중인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Government should not make it harder on citizens. They should make it easier. People just want to park their car, go inside a business, have dinner, come back. We get complaints about everything. We get complaints that parking is just too difficult in Los Angeles.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